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큰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유일하게 가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또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도 있고, 가난한 생선가게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고 또 대통령이 된 분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1등했던 학생이 사회에 나가 다 부자 되고 큰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1등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 찾아보았지만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유명한데 중국과 일본, 인도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인구가 많은지 정말 실질적으로 세보니까 인도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혼잡하고 북쪽과 남쪽이 산맥으로 나뉘어져서 생활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다르다고 합니다. 인도는 특유의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아직도 신분계층이 나뉘고 신분계층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살고 지도층에 있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층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 온 집안을 다 먹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IT 전문가들은 대부분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 IT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학 가기 위한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도 대학 가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또 서울대학 가려고 막 경쟁이 치열한데 인도는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대학을 가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AI와 로봇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이스크림 가게만 해도 벌써 무인 판매대가 많이 있습니다. 바뀐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인 판매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무인 판매점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프랜차이즈 식당도 서빙도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되지 않자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 AI나 로봇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상담원도 이제 AI로 다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IT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IT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해 인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명목으로 규제하자 대학 나온 청년들이 갈 곳이 없게 되고 그 취업문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청년들에게 어디로 가라겠냐면 즉 취업이 안 되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대학에 나왔더니 고향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하니까요. 가겠습니까? 대학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라니 중국 청년들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니요.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했던 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했던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하나는 건물 경비원으로 쓰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건물에 배달을 온 청년아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나 신기하다. 나는 건물에 대학 나가서 건물에 경비원이 되고 나는 배달원이 돼서 서로 만났다고 야 이런 인연도 없다 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문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이고, 다음 세대에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과 집안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에 나온 히브리인들에 대한 교육은 비형식적인 교육입니다. 뭐 형식적인 어떤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교육이 아니고 비형식적인 어떤 학교나 그런 걸 통하지 않은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암기하는 교육이고 반복하는 교육을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암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애울 때그한 단어를 계속 외우려면 안 외워집니다. 하루 종일 외워도. 그런데 한번 외우고 그 다음 날또 보고 세 번째 날또 보고 네 번째 날 보면요, 그것이 파노라마 같이 그 영어 암기장이 싹 지나갑니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암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경은 아주 값이 나가는 것이었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양한 마리를 잡으면은 이 성경 몇 장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양피지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피가 필요했습니다. 양피에 쓰려다가 야훼라는 그 말씀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기록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양피를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인 겁니까? 다른 글자가 들리면 지우고 다시 쓸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야훼,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나오게 되면 딱 어떡합니까? 다시 지우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지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절을 한 절을 읽으며 반복해서 성경을 암기해야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묻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why입니다. why. why. 왜? 왜 그런 것인지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 명령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율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법도는 법을 뜻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권위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법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법을 더 앞세워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깨끗한 것처럼 세상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관들이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입법부의 법 개정이 있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판결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요, 사람의 법으로 그냥 갈아치웠다니까요. 그렇게 세상 법은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의 법은요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례는 규정된 율법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사람들은 손 씻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전염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로 씻으면 예방할 수 있는데 30초 동안 열심히 비눗물로 씻으면 나는다고 합니다. 없어집니다. 균들이. 그리고 비눗물 쓰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물을 씻으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는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구속력이 있는 율법으로 법률화된 사적인 규정들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8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잡아먹거나 팔면은 소는 한 마리 훔쳐가면 네 마리가 팔. 그리고 양은 한 마리 도둑질해 가면은 잡아먹거나 팔면 어떻게 돼요? 다섯 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나 나귀와 양이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몇 배를 갚으면 돼요?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도둑질을 하고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판다는 것은 뭡니까? 노예나 종으로 삼아가지고 소 네 마리 값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이나 노예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는 것을 인정하셨고 도둑질 한 자를 종으로 삼아 갚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수십조, 수십억 원을 손에 끼쳐내요. 감옥에 몇 년 살다 오면 끝이에요. 50조의 피해를 다 줬는데 누나 코인인가 무슨 코인인가 해가지고 50조가 됐는데 갑자기 99%가 날아가고 1%만 남은 거예요. 만 원을 투자했더니 얼마 남았다고요? 예? 천 원이 남은 게 아니고 100원 남았어.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갈까? 한국 갈까? 근데 미국 갈라니까 어때요? 거기는 종신형이에요. 한 120년 때립니다. 못 나와요. 근데 한국으로 막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한국으로 또 소환될 수 있다는 건데 한국에 오면 몇십 년 살다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시키고 종으로 부리고 노예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니 도둑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마 이스라엘 성경 교육의 목적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날이 창고하다. 장구한다는 것은 형용사로요. 매우 길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내 피시. 내 피시. 나의 혼을 물려받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면 그러면요. 천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그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도 오래 가게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법을 더 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민족은 명예에 다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세와 이스라엘은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참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 거죠.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온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합니까? 왜 비방하고 나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죄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 가늠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와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고난 중에 뭐를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질병이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그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손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끓는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요,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를 빼앗거나 다른 나라를 막 위협하거나 반만 역사니 그런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흰옷을 좋아하잖아요. 백의민족이잖아요.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것은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미국과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그 헌법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 헌법 조문을 보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 라틴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법들이 우리나라의 법의 기초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들을 다 뭘로 바꾸고 있어요? 바꿨습니까? 한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법관들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박사님이고요. 인재였어요. 당시에 그러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책을 썼었어요.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제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 생일이 있지만요, 아버지가 호적이 올릴 때 8월 15일로 올리더라고요. 저는 8월 15일이 생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왜 태어난 날이 8월 15일일까? 그게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네? 제 진짜 생일이 그날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어디서 이제 인정했어요? 유엔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라가, 저기,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 세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죠. 일제강점기 때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예?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그 역사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엔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했다고요. 누구만 인정 안 했어요? 저 쏘는, 스탈린 인정.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나라임이 뭡니까? 자기도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는 나라를 인정 안 합니다.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왜요? 저는 왜 조선을 왜 썼을까? 근데 조선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처럼 지금 왕정 체제를 3대 세습을 하고 몇대 세습까지 한다는 거예요? 4대 세습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조 국가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김일성을 뭐라고 합니다?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종교 집단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북한 주민들을 빈곤에 처해놓고는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 신앙의 자유, 즉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얻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정신을 부정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설명하면 뭘로 설명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란 레바브입니다. 히브리어. 마음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요,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생명과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라는 겁니다. 목숨 걸. 목숨 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은 메워드인데, 메워드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메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려? 뜨겁게 사랑한다. 힘다해라. 힘이 막 정말로 붙일 정도로 한번 일해보셨습니까? 힘 붙이면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막 헐떡거리고 막 그냥 막 땀을 흘리고, 이 더운 이 삼복도이라고, 삼복도에 나가서 막 밖에서 일해보세요. 힘에 붙이죠. 그럴 정도로 힘에 붙일 정도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덮든지 않았어요. 말세 때에는요, 힘에 붙이도록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마음은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의식과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거 뭐예요? 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하나님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하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교육은 각 집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교육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교회에 맡겨요. 누구한테 맡긴다? 교회 목사님께. 아, 신앙교육은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고 교회 보내면 다 시켜주시겠지.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어요. 주일 학교, 근데 보통 교회 학교라고 하잖아요. 아, 주일 학교라는 것을, 아니야, 교회 학교라고 하면 안 돼. 교회 학교, 왜? 주일만 나오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주일 학교는 안 돼. 교회 학교라고 해야 돼. 뭐 주일만 나와서 신앙 교육하나? 아, 교회에서 교육해야지. 막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라고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일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해요.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를 개최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달란트 장치를 해가지고요, 막 떡볶이도 하고 그 다음에 팥빙수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해갖고 달란트를 딱,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를 딱 주면 뭘로 바꿔줘요? 오뎅도 살 수 있고 공책도 살 수 있고 그래갖고요. 옛날 교회 다닐 때, 저 교회 다닐 때 예수 안 믿어도 막 그냥 나가면은 달란트를 막 주세요, 전사님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막 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여름 성교학교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거든요. 다들 또 우리 바쁘다 보니 큰 교회더라도요, 평일날 안 해요. 보통 뭐 평일날 월화수 아니면 목금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그냥 주말을 끼고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껴서 이틀을 한다고 해요. 큰 교회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 교육에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요, 초등학생이 누구를 때렸대요? 교감 선생님의 딸을 때리고 막 그러는데도 교감 선생님이 뒷짐을, 어린 학교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뒷짐을 딱 쥐고 그냥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소리치고 그 아이를 훈계한다면 또 뭐로 신고되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인성교육을 어디다 맡긴다고요? 학교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돈다는 겁니까?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교육에서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성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래요? 부모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해주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 자녀를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어린 자녀를 안 낳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못 낳지.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모로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럼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대요? 디모데의 목사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누구에서 오는 거야? 어머니에서 오고 외할머니한테 오는 거야. 누가 가르쳤대요 디모데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를 성직자 만들려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막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영어를 막 배우면은 아, 쟤 성직자 만들려고 그러나? 목사님 만들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제가 말씀 구체적으로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나라의 대법관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마음대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을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었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대법관이 하나님 되었대요.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판결해버렸어요? 대법관이 사법부가 판결했대요. 그래도 입법부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80%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요. 그러니 교회 각 집안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 예수님 잘 믿어라 했지. 공부해라. 그건 안 했어요. 공부해야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은혜만 받아라. 은혜 받아야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네가 올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어라.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판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따라서 네가 판결을 해라. 너 나중에 하나님 말씀 올바로 배워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제대로 이끌어. 어떤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또 뭐만 가르칩니까? 공부만 가르치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자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부모님 공경 하나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목사님 목사 되면 뭐합니까? 전사 되면 뭐합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하나 안 드리는데 예? 자기가 성직자면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예?
하나님을 믿는 대법관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판사도 나와야 하고 검사도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만점 맞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네, 의대 간다고 했잖아요. 의대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법대 가요. 근데 지금 법대 나온 정치인들이 누구를 지금 뭐예요? 의사들을 막 목조이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70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 꿈이 뭐였냐면요, 첫째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과학자. 과학기술이 발전해, 산업기술이 발전해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의대 가고 법대 가면 이 나라의 과학자는 어디에 갑니까? 천재적인 과학자는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 오펜하이머도 핵폭탄을 만들었던 조직, 그 사람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과학자들 섭렵해갖고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뭐를 끝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렸어요. 왜 끝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요 핵폭탄이 두 개 떨어지니까요 뭐가 된 거예요? 일본이 막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 날이 일본이 패망한 날이고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조차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리고 유명한 유대인들이 다 성직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 잘 가리키고 공부 열심히 시켰습니까? 다 성직자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막 그러면은 뭐 돼야 된다고요? 다 성직자 됐어요. 그게 아니고 과학자도 만들어야 되고 의사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인도 만들어야 되고 법조인도 돼야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고 뭣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도 올바로 세워야 돼. 지금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성령운동 한다고 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성운들이 막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서겠습니까? 이러한 교육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가정교육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냥 부지런히는 뭐냐? 부지런히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가는요 구체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 가르친다. 앉았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창조의 법칙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 길을 갈 때에도 또 가다가 손잡고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다. 누워있을 때 잠자려고 하는데 또 기도해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단다. 또 기도해줘. 또 일어날 때에도 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하나님께서 인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강론하다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고 이스마엘이 없을 때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롯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살았어요. 의인. 누굽니까? 바로 롯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강론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판사도 주시고 검사도 주시고 성직자는요 한 50대 됐을 때 해도 돼요. 여러 가지를 학문을 공부하고 신명기 6장 8절에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어다. 기호는 히브리인들이 양피지로 된 두루마를 이마나 머리에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나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를 붙여놨습니까? 입춘 대기를 붙여놨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붙여놓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으래요. 화장실 앞에서도 붙여놓고 저기다도 붙여놓고 입구에다 붙여놓고 밖에다도 붙여놨어. 들어올 때나 나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스라엘 땅까지 전파해야
바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수도는 텔 아비브예요. 그런데 텔 아비브에 가면요 대부분 뭐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사용 안 하고 영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영어만 할 줄 알면 유대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영어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요권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집안마다 형통해 하시고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교육은 각 집안에서 이룰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행해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의 성도들아 하신 그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상에 나아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